코로나19 관련된 확진자 소식입니다. 600명대가 연일 넘어서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 남양주의 한 공장에서는 115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. 115명 집단 감염. 경기 남양주시 진관산업단지 한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115명이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. 상당수 설 연휴 모임 등 외부 활동을 했고 확진자 대부분 공장 기숙사 생활을 했다. 한 방에 최대 5명씩, 5명씩 생활을 했고 식당과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. 자, 코로나19와 관련돼서 굉장히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. 오늘 코로나19 확진자도 621명, 이틀 연속 600명대가 됐다는 속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.